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테어 엔지니어링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관 선임연구원입니다. 금일 발표한 내용은 하이퍼웍스 12.0의 하이퍼뷰와 하이퍼그래프의 업데이트에 대한 세미나 내용입니다. 우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헬프 골뱅이 rta.co.kr과 관련된 웨비나 동영상은 blog.rta.co.kr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진행할 세미나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dvanced Visualization 그리고 Industry Toolkit과 퍼포먼스, 유저빌리티,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드밴스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추가된 기능 중 주요한 기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과 시메트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3D 스테레오스코픽 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하드웨어에서 3D 뷰가 지원이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이 모델을 3D로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한 예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해석 결과를 여러분이 3D 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퍼포먼스에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3D 스테레오스코픽 관련된 옵션 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옵션 창은 첫 번째로 환경 변수 설정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하드웨어로 여러분이 3D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이퍼뷰에서 여러분이 3D를 확인하시는 제공되는 그래픽 카드는 다음 헬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이퍼뷰 헬프는 11.0과 다르게 11.0은 다음과 같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뷰를 클릭하시고 디스플레이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에서 3D 스테레오스코픽 뷰를 선택을 하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공되는 하드웨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하드웨어는 다음 같이 엔비디아 3D TV 플레이어 혹은 3D TV에서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포스 혹은 쿼드로 그래픽 카드는 리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GeForce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해석 모델을 꾸미실 때 하프 모델 혹은 쿼터 모델로 만들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이퍼뷰 11.0까지는 실제로 여러분이 만든 모델만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12.0에서는 그 모델이 실제 어떤 모델인지 여러분이
형식으로 바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렉탱귤러와 서큘러 카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애니메이션 해석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석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하이퍼뷰에서 네, 컨투어를 확인을 합니다. 컨투어는 본 미셋으로 심플로 에버리진 메소드를 설정하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서 네, 좀더 보기 편하게 메쉬로 바꿨고요. 디스플레이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2.0에서 추가된 내용 바로 요 시메트리 요 아이콘입니다. 시메트리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팝업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팝업 창에서 여러분이 XY 혹은 YZ, ZX의 좌표를 설정을 해서 리플렉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ZX 평면을 여러분이 리플렉트 시켜서 어플라이 시켜서 OK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렉탱귤러라는 내용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X축으로 여러분이 몇 개를 복사해서 혹은 Y축으로 몇 개를 복사해서 간격을 설정해서 그 개수만큼 여러분이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개, Y축으로 세 개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작업을 하셨을 때 네, 리플렉트도 하셨고 렉탱귤러도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먼저 설정된 값이 리플렉트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가 설정이 됐죠. 그런데 나는 그 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Select Operation Order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네, Rectangular를 나는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Rectangular를 먼저 설정해서 여러분이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내리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네, 다음으로 네, 오른쪽에 있는 예제로 서큘러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Z축 로테이션을 설정을 해놓고 카운터를 30개 해놓고 어플라이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꽉 채우기 위해서 36개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6개를 입력을 해서, 네, 어플라이 입력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더스트리 툴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이프티에서 IIHS에 관련된 툴킷이라든지 MVH 혹은 에어로 레일, 그다음에 CFD에서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툴킷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네, 주요 한 업데이트 내용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 컷에서 여러분이 직접 노드 패스를 이용해서 바로 매저 플롯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뷰에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네, 브라우저에서 추가가 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하이퍼뷰에서 브라우저, 하이퍼웍스를 선택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Organize라는 추가로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특정한 위치,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 혹은 내가 설정한 폴더, 혹은 파일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오픈하고 다시 임포트할 때몇 번에 걸쳐서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보다 쉽게 임포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 Altair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드는 거고요. 폴더를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ltair라는 폴더를 설정을 해서 그냥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dd 파일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이 파일 또는 폴더를 디렉토리 아예 통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셔서 네, Yes를 누르면은 그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다 하이퍼뷰에서 지원된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요 상위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가 전부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그 알테어라는 만드는 폴더들에 대해 만들어진 위치라든지 제가 가져온 요 파일 위치 폴더들이 다잘 가져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이퍼뷰 폴더에서 제가 MVW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픈 세션 버튼 누르면 바로 관련된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파일을 또 오픈하고 찾고 경로를 설정하고 관련된 번거로움을 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해석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그 프로젝트를 라이브러리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보다 편하게 파일을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해석 결과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섹션 컷으로 한번 잘라보고, 잘라져 있는 섹션 컷을 이용해서 매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섹션 컷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분 뭐잘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잘려져 있던 섹션 컷을 이용해서 노드 패스를 가지고 제가 플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조를 이용해서 add 버튼으로 하나 생성을 해주고 노드 패스를 설정을 하고 노드를 클릭을 하는데 노드는 첫 번째, 마지막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안에 있는 노드들 전부 다 선택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Create Curve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라이브 링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커브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당연히 이 아이디 보였던 게 꺼지겠죠? 네, 아이디를 꺼놓으시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의 위치에, 커브 위치에, 특정 위치에 노드가 어느 부분인지, 어느 위치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그냥 커브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바로바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ISO Surface on Select Par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 Surface를 여러분 이제 컴포넌트를 직접 선택을 해서 그 직접 컴포넌트만 ISO Surface를 볼수 있게끔 여러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CFD나 ALE에서 이제 적용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내용입니다. 다음 예제를 이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나와져 있고요. 뭐 임펠러라든지 로테이팅 볼륨, 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임펠러랑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소 볼륨에서 프레셔 압력을 설정하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전체 다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특정 컴포넌트만 저는 볼륨을 이용해서 1번과 2번 컴포넌트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내용을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SO 밸류에서 밸류 값을 설정을 해서 특정 내 원하는 CFD 요소만 여러분이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제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해석 결과를 시프트 해석 결과를 여러분이 원하는 컴포넌트만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솔루션에서 무빙 메쉬라든지 파티클 트래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 폰트에서 타입, 그 다음에 사이즈 앤 컬러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메저들을 설정을 해서 1번 메저는 파란색, 뭐 2번 메저는 빨간색, 3번 메저는 녹색으로 여러분이 메저별로 설정을 해서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솔루션에서 크래시 쪽에서는 세이프티 툴에서는 IIHS 이제 프론트랑 사이드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빌드 플롯을 만들 수 있는 패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11.0에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0에서도 같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Select Node라든지 Element를 직접 선택을 하신 다음에 Plot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오른쪽 화면에 Plot 관련된 내용이 Plot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뷰 그래프는 11.0이전 버전보다 2배에서 6배 정도의 애니메이션 프레임 레이트와 모델 로테이션, 그다음에 펜 컨트롤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속도 또한 2배에서 10배 정도나 더 빨라졌고요. 이로써 더 많은 요소를 가진 모델을 여러분이 하이퍼웍스 12.0에서 구동을 해서 해석 결과를 확인하시기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이미지 캡처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11.0에서는 다음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 캡처가 되었다면 12.0에서는 텍스트라든지 벡터, 플롯, 그 다음에 시스템 등 여러분이 더 나은 퀄리티 혹은 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저빌리티와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하이퍼뷰에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쉽게 유저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이퍼뷰에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파워포인트에서 수정된 내용을 또 다시 오리기, 자르기로 편집할 필요 없이 하이퍼뷰에서 마스터 파워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백,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바로 파워포인트에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퍼블리시에서 하이퍼포인트 베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픽처, 죄송합니다. 네, 이제 픽처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의 마스터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백을 설정한다든지 네,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여백을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파워포인트 마스터를 네, 예제를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마스터를 한번 찾아서 제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뷰에 네, 파워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페이지 섹션에서 뭐 나는 특정한 페이지, 어떤 페이지에 윈도우 1번, 2번, 혹은 윈도우 1번만, 혹은 윈도우 2번만 설정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저장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디폴트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올 페이지로 설정을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네, 폰트, 뭐 노트라든지 엑시스 아니면 헤더, 뭐 플롯, 푸터, 를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델 노트와 노트를 설정을 끄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마스터를 설정을 했고요. 이 마스터를 기준으로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파워포인트의 사이즈에 최적화돼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은 그냥 디폴트로 설정을 해 놓고요.
네, 바로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경로를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을 해서 알테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테스트라고 동일한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캡처되는 뒤에 화면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화면들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캡처가 되는 거고요. 자, 테스트 파일을, PPT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스터가 가지고 있던 포맷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여러분이 설정된 여백과 그다음에 파일 캡처 사이즈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로 모든 페이지들이 캡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그래프에서 유닛을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에 설정된 유닛, 미터라든지 밀리미터 혹은 세크라든지 밀리섹 이런 단위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변경을 쉽게 하거나 혹은 그래프에 설정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재생성하지 않고 그래프에서 직접 유닛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퍼런스에서 옵션에서 Show Unit Dialog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부릅니다. 파일 loadplot을 해서 모델을 네, DX로 모델을 불렀습니다. 자, Y축은 미터, X축은 세크로 설정된 값이죠. 자, 요거를 이제 VX, VZ로 어플라이 시키면은, 자, 당연히 벨로시티 때문에 단위가 다르죠. 네, 오른쪽 위에 Y축에 벨로시티 미터 퍼 세크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요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아니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축의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커브는 바뀌진 않았죠. 자, 커브를 직접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체인지 커브 유닛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커브를 직접 선택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위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 그래프에서 네, 커브 프리뷰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커브를 만들 때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커브를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나서 커브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New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만들죠, 다시.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프리뷰를 선택을 해서 내가 만들 커브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어플라이를 눌러서 여러 번 반복 없이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리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플러스에 브라우저에는 프리뷰 모드이기 때문에 커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제가 커브 데이터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는 또 5번 또 커브를 만들고요. 플러시 바로바로 생성이 됐었는데 3번, 5번, 7번, 9번을 가지고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큐리뷰를 누르시면은 먼저 커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기 전에 프리뷰를 눌러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는 거는 자, 플롯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끄면은 바로 그래프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접 여러분이 커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어플라이를 꼭 누르셔야지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멀티플 파일 셀렉션이라는 추가로 생성이 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비슷한 해석 결과를 여러분이 많은 개선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비슷한 해석을 여러분이 많은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해석된 결과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비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 모델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여러분이 번거롭게 하나씩 불렀던 작업을 한 번에 멀티플 파일 셀렉션을 이용해서 아래처럼 다중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퍼그래프에서 저희는 이제 두 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해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임포트 할 때, 임포트 버튼 왼쪽에 있는 이 멀티플 셀렉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셀렉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저는 뭐 미리 설정을 해 놨으니까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파일들 리스트가 아래같이 다음처럼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직접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파일 필터에서 뭐 GLS하고 별표만 눌러주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필터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두개 파일을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셀렉트 파일 셋을 시켜준 다음에 Set Name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으로 설정을 하시고 커브 네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랑 파일, 바이 파일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임포트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그냥 스탠다드로 한번 놓고 셀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Y 타입과 Y 리퀘스트, 그 다음에 Y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커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 1번 런이고 2번 런인지 헷갈리죠? 파일이 많을 때는 더 많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게 스탠다드고요. 파일 new를 클릭을 해서 제가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y 파일을 선택을 해서 select를 눌러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처럼 1번 런은 파란색으로만, 2번 런은 빨간색으로만 확인해서 여러분이 좀 보다 편하게 해석 결과 비교를 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퍼그래프에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다른 식으로 또 카피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특정 레이어를 여러분이 리네임하거나 딜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에서 메타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특정 테이블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로드에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Select XML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run 1에 있는 XML 파일 메타데이터를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뭐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네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이 메타데이터를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임 유저 이런 밸류 값들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이퍼뷰에서 여러분이
노트 혹은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상용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플라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메타데이터를 불러서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 그래프를 만들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TPL 파일을 임포트를 했는데요. 저 먼저 오버레이로 설정을 해놓고 어플라이 버튼을 좀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된 TPL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이 불러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 2에 있는 모델을 통일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ine and note color를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다른 색으로 한번 불러보죠. apply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불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도 그대로 여러분이 이용해서 TPL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레이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5번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불렀을 때 나는 5번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 혹은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레이어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레이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들을 오른쪽만 눌러서 리네임 혹은 딜리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디스플레이를 껐다가 켰다를 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올 페이지가 아니라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선택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디우스 벌크랑 옵티스트론, 나스트란에서는 새로운 뉴 오피트 리더 옵션인 디폼드 쉐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LS 다이나에서는 D3 INT 파일 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바커스 6.12 버전 ODB 파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금일 하이퍼뷰 그래프 12.0에 대한 업데이트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help@altair.co.kr 혹은 관련된 세미나 동영상은 blog.altair.co.kr로 업로드 되어 오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